감사합니다. 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3서 이게 얼마길 이러는 거야? 한잔. 나 진짜 비신이야.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담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동묘암역에 도착했고 예전에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원래 이게 좀 따뜻할 때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추운 날이라가지고 아, 지금이? 지금 연대가 없네, 연대가. 그때는 연못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5월달쯤에 한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5월 첫째 주에 드디어 따뜻한 날에 동묘역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여기는 좀 어르신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토스트 먹을래? 네, 저희 토스트 하나랑요. 네. 저 동동주 한 잔 주세요. 네, 2천 원이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동동주를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동동주 한 잔 먹어. 아, 시원하겠다. 시원해? 금오산에서 먹던 그 맛이야. 금오산의 추억. 두 개 2,000원. 엄청 싸다. 1,000원. 동동주 토스트 세트. 맛있어. 예. 정말 맛있네. 맛있어. 토스트랑 동동주 괜찮네. 맛있네. 아씨, 귀엽다. 직원 아니에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손님입니다. 이거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첫째 보면. 아, 오늘 나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렇지. 나 바지 하나 사갖고 갈게, 5,000원인데. 엄청 싸다, 바지. 그치? 이건 이쁘다. 이거 하나 살까? 봐봐. 갭이야, 갭. 근데 이게 통이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선생님, 혹시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사례시력 없습니다. 그쵸? 사례시력. 구매. 안 맞으면 어떡해? 반바지. 한 5,000원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야, 5,000원이면 싸긴 싸. 그치, 되게 싸다. 야, 씨, 너랑 어울린다. 오케이. 돈 거덜나겠다, 돈 거덜나겠어. 괜찮아? 색깔이 딱 네 얼굴하고 받아. 16,000원이죠. 잘 입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동네에서 검은 봉다리 들고 다니니까 보기 좋네. 무엇보다 지금 득템해서 너무 좋아. 그치? 너무 좋아. 형이 이런 거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거의 뭐 총 한 번 꺼내주지 뭐. 페도라. 오, 잘 어울리네. 커 보이네 지금? 동료 카우보이. 동카. 알지. 동료 총잡이. 요일 메뉴. 수요일 카레. 오늘이 닭볶음탕이네. 우와. 여기 한번 먹고 싶다. 맛있겠다. 옷이 커볼 뭐 이런 거에 좀 살짝 꽂혀서 그런 것만 엄청 사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나? 네. 저희 세 명입니다. 모듬 하나랑 일단 비빔국수 하나, 막걸리 하나. 날씨 좋을 때 오니까 좋네요. 너무 좋아. 보면은 다음에 쇼핑 제대로 할 때 와야겠다. 미치겠어. 지금 미치겠다. 아이씨. 자, 짠.
와, 너무 시원하다. 아, 어, 벌써 나왔어. 어, 엄청 빨리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든 일단 고기튀김이 유명하니까. 어, 고기튀김 되게 두껍다. 아씨, 뭐야? 아니, 고기야? 어, 고기로 꽉 차 있네. 어때? 맛있어. 근데 좀 뜨거워. 난 조심해야겠다. 고기튀김 맛있으니까. 응. 고추튀김은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 그러네. 야,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비빔국수. 너무 먹어보고 싶어. 뜨겁지? 응. 내가 천천히 먹어야잖아. 어, 그리고 튀김 옷이 별로 안 두껍고 안에 고기가 꽉 차있으니까. 고추튀김도 맛있어. 뭐 당연히 그냥 말할 필요 없지. 아, 오징어도 먹어봐야지. 개인적으로 고기튀김이랑 고추튀김이 제일 맛있어. 오징어튀김이 맛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맛있으니까. 오징어튀김은 좀 일반적인 맛? 상대적으로 이 동료가 나도 제대로 여기 와서 쇼핑해본 게 처음이라 약간 보는데 아, 좀 두근두근하네. 아까 나 딱 보자마자 나보고 여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 직원 아니에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저 여기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 이거 얼마냐고. 오늘 좀, 좀 빈티지스럽잖아 오늘. 오늘 동묘랑 동화됐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막걸리 먹으니까 진짜 제대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해외 동남아시아나 하와이 이런 데 가서 되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러니까 되게 지금, 되게 지금 행복해. 나요. 평화롭고. 나요. 짠. 아, 어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 비빔국수. 아, 씨야, 이거 양이 계속 들어. 네. 이런 눈빛이야, 지금. 지금, 솔직히 말하잖아? 어. 존나 짜. 짜증나. 빡빡이 시킬 거야. 자. 자, 짠. 비빔가 하나, 멸치 하나, 거기 이름은? 네, 거기 이름은 써 주세요. 자, 이제 막걸리 하나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이거 막걸리는 왜 이렇게 맛있어? 원래 막걸리는 나는 술 중에 막걸리가 제일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그거랑 청주? 청주. 청주. 아. 청주 좋지. 자, 저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인 것 같아. 아, 진짜. 집에서 만든. 진짜 맛있는, 엄마가 해주는 맞아, 맛있는. 맞아. 대신 요리 못하는 엄마는 안 돼. 아,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엄마라고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고기튀김하고 싸먹으면 맛있겠네. 아, 근데 비빔국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 양념이 좀 꾸덕꾸덕해서. 고기튀김집은 여기서 먹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짠. 어, 와페이더. 아, 그래요? 3 써있고 이런지. 아, 3,000원. 아, 아, 이게 2,000원이면 2,000원인 거야? 2,000원이네. 아. 1982, 이거 하나 사야겠네. 의미 부여, 맨. 여기야. 네, 감사합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기. 그러네. 여기, 여기, 여기. 와. 이제 여기가 거기잖아, GD랑. 그치. 정영돈이 왔던데. 맞네. 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근데 들어가 봐야겠다, 진짜. 들어갔다 올게. 아, 섹시한데?
이 얼마길래 이러는 거야? 몰라.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이잖아. 저희 닭볶음탕으로 3개 주세요. 그리고 소주 하나 주세요. 아, 딱 좋아하겠다. 아, 저거 먹어볼까? 위통 깎은 거지. 아, 이거, 이거는. 어, 그런 거 같아. 아, 나는 또 충분한 숙명. 와, 정말 진짜 좋았는데. 맛있어? 끝! 뭐 밑반찬만으로도 끝이지. 그러네. 소주 한 한두 병 먹겠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난 딱 괜찮아. 약간 슴슴한 느낌인데 나는 괜찮아. 아, 진짜? 약간 닭게장 느낌? 그치? 맞아. 어, 닭게장 맞네. 느낌? 아, 짠. 아, 이게 너무 좋아. 소주 먹으니까. 괜찮지? 딱 좋네, 딱 좋아. 당 공 바로 녹아. 아, 진짜?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까 먹었는데. 짠. 이런 게 우리 스타일. 우린 이런 데 와야 돼. 난 지금 그걸 들었어. 여기 보통이 아니야. 그냥 끝난 거 알지? 그지. 뭐 그냥 딴 얘기긴 한데. 내가 아무튼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성과가 이렇게 막 안 나오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게 열심히는 나름 했는데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야. 번아웃이. 그래서 그때 재광이가 그랬잖아 나한테. 우리 그 카톡방으로 정화야 힘내자. 화이트 화이팅이다. 그치 화이팅하자고. 어 내일부터 내자라. 나 그날 나 번아웃 와가지고 나 그치. 오늘까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일부터 다시 힘낼 테니까. 그치. 나 그냥 지금 집에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말자고. 근데 갑자기 저녁에 화이팅이다 막 연락 왔잖아. 쉬하고 그러면서 전 PD가 이런 건 재광이한테 배워야 돼 자기가.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갖고 지 감기 걸려가지고 편집 못한다고. 미안하다. 의지 너무 안 좋다. 화이팅 존나 지금. 그러니까 지도 정관 힘내자 내일부터 근데 갑자기 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감기가 와가지고 미안하더라고. 입 꺼내기가 민망한 거야. 내가 뭐 화이팅 하자 할 수 있다.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편집은 내일 할게. 갑자기 화이팅 하자면 씨. 뭐 청량이 우리 이번에 촬영하러 왔다가 맞아 맞아 뭐 얘기하다가 쟤가 너 혹시 너 빛광짜리는 알겠고 너 쟤는 뭐야? 있을쟤라고 해서 아 빛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네 근데 빛이 뭐야 X가 둘 다 빛이 있네 개 맞네 그 빛이 그 빛이 아니지 치읓이 아니고 지읒이야? 받침이 지읒이 지읒이 그치 빛가 있잖아 하나 뺀 건데 너무 틀려 빛부터 가봐라 일단 이름 김무광으로 바꿔. 그래. 그래. 저 간단한 테스트 하나 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 너 먹는. 너네 근데 오른손 내밀어. 얘 검지잖아. 얘가 약지. 검지 약지. 어. 검 약지가 검지보다 높은 사람 있지. 난 안 높네. 거의 비슷하고. 재광이는 검지가 높고 영국에서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약재가 높은 사람이 물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 그럼 너가 그렇다는 얘기? 뭐야? 이거 그... 그 네 무덤 아 근데 이 새끼 좀 물란해 보이긴 그러니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보이다니 어. 너 발가락... 그치? 아 여기까지만 할게 그치? 솔직히 말할게 너 좀 어울려 그런 약간 좀 변태 같은 거? 어. 근데 그럴 때 있을 것 같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만난 여자가 이제 모텔에 갔어. 모텔에 가는데 이 여자가 이럴 수 있잖아.
오빠 잠깐만 손 좀 한번 펴봐. 근데 어. 나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서로 모르는데 거죠. 어 왜? 물난하다 물난해. 그래서 물난하다 물난해. 오빠. 어, 오빠. 나의 의지다. 아 근데 확인해봐. 이게 남녀 공통이래. 여자도 마찬가지래 오른손. 아 그래? 나는 그럼 앞으로 약지가 긴 사람만 만나겠어요. 제 강의는 거의 뭐 공인 당했나 본데. 제 강의는 검지가 왜 이렇게 길어? 이게 확실한다는 걸 내가 알지. 근데 오늘 동묘 나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고 다음에 동묘는 하루만 올 때가 아니다. 아 너무 쇼핑을 제대로 못해서 미치겠어.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 재강이가 아까 셔츠 사고 싶었는데 좀 더 보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